이제 테타리로 갈 수 있다. 참고로 코크마의 탑을 다시 지나갈 때 마라의 마력으로 잠겨있던 곳을 이제 이용 가능하게 되므로 빨리 지나갈 때 활용하도록 하자. 여기는 케테르의 성. 루시퍼님께서 계신 곳이다. 루시퍼님께선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명하셨다. 루시퍼님께선 카오스인 저 유엔 들여보내지 말라고 하셨다. 루시퍼님께선 이 차를 들여보내도 좋다고 하셨는가? 루시퍼님께선 이 자가 지나가도 좋다고 하셨다. 루시퍼님의 명에 따라 문을 열도록 하겠다. 드디어 루시퍼가 있다는 케테르성이다. 케테르성의 규모는 지금까지의 던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곳은 케테르성. 마계의 지배자이신 루시퍼님의 성이다. 총 9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1층과 3층이 매우 넓으며 회복소와 사교의 관이 1층에 있다. 이 성에는 루키 후부스님을 시작으로 루시퍼님의 신뢰가 두터운 분들이 계시지. 설마 루시퍼님을 동료마로 대담하다고 해야 할지. 넓이에 비해 시설은 거의 없으며 대화 포인트도 별로 없다. 거기에 복잡하지만 사실상 길은 두 갈래로 파리대왕 벨제부브에게 가는 길 하나, 루시퍼에게 가는 길 하나, 이렇게 두 길을 잘 찾아가는 방식이다. 루시퍼에게 가기 전에 먼저 벨제부브를 만나는 것이 좋다. 1층에는 계단이 많은데 이 중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답 계단은 지도상에서 서쪽에 위치한 계단뿐이다. 3층에는 지도 중앙 부근에 계단이 여러 개 있다. 벨제부브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중남 서쪽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 뒤 6층까지 올라가면 벨제부브가 있는 방으로 갈 수 있다. 누구냐? 대마왕 벨제부브가 있는 곳이라는 걸 알고서 발을 들이는 것인가? 호요, 내 놈이 바로 루시퍼님이 말했던 알레프. 좋겠지. 나도 내 놈에게 힘을 빌려주마. 허나 그냥은 재미가 없겠지. 다음에 만날 때는 사교에 관해서다. 그럼 다시 만나자. 하하하. 뭐야, 바로 동료마가 되어주는 게 아니네. 마왕 벨제부브, 이후 잘 부탁한다 라고 하면 되냐? 같은 뭔가 어색해 보이는 대사를 하면서 동료로 합류해야 되는 거 아냐? 알레프, 빨리 사교에 관해서 합체로 만들어서 부려먹자. 카오스 루틀에서 벨제부브와의 전투는 벌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루틀라면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니 주의하자. 상당히 강력한 보스이다. 벨제부브와 만났으니 이젠 루시퍼와 만나러 가자. 루시퍼와 만나기 위해서는 3층 중앙 근처의 계단 중에서 북동쪽의 계단으로 올라가야 한다.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한데 6층으로 가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바닥이 있고 네 군데 방이 있는데 들어가면 3층으로 떨어지는 함정이 있다. 이 떨어지는 함정 중에서 북서쪽의 방에 있는 함정에 떨어져야 한다. 그런 후 맵의 중앙에 있는 계단을 이용하여 계속 올라가면 9층 루시퍼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 여기서는 강력한 악마들이 계속 나오며 특히 7층부터 9층까지는 잡목의 수준이 매우 높다. 그만큼 경험치도 많이 주지만 전투에 주의하도록 하자. 처음 뵙겠어. 나는 루시퍼님을 곁에서 모시는 루키 후그스. 마계와 지성에 관한 여러가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소이다. 마카를 만드는 것도 그중 하나야. 잘 부탁드리겠어. 루시퍼님은 이 앞에 방에 계신데 실은 루시퍼님의 명으로 자네의 힘을 측정해 봐야 하오. 어디 보자. 오. 이렇게 강하다니 루시퍼님께 어서 알려드리지 않으면. 루키 후그스의 판정은 주인공의 레벨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진다.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다시 왔구나. 그것은 너에게 내가 필요로 할 정도의 힘이 있다는 것이겠지? 알레프, 역시 사탄의 부활은 막을 수가 없다. 사탄이 나타나 신의 심판을 행하면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겠지. 나에겐 에덴에 서 있는 사탄이 보인다.
에덴으로 가보는 게 좋아.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 설명에 있는 블로그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소개해드릴 내용들도 있으니 부디 방문해주세요. 채널 구독 및 좋아요 눌러주셔서 응원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